마늘이요. 약간 도맨도맨 같은데. 어떻게 또 먹던 걸 달라고 하셨어요? 아까우니까요. 아. 한 입 더. 어? 이거 복불복이지? 아니야. 뭐 이거? 이게 복불복이야. 이건 군만두지. 파이어! 뭐지? 뭐 들어갔지? 매운 고추야. 여기서부터 파괴. 이게 다 새카만 거니까. 와, 그냥 이게 라면이었어. 네, 소중아, 우리 라온 아빠를 위해서 처음 도전해본 꽃게 라면. 와우. 아빠 잡고 왔다, 널 데리러 가. 아빠가 후! 꽃게 라면 비주얼. 야, 꽃게를 한번 보여줘야죠. 보여줘야죠. 자, 여기, 야, 여기. 아, 꽃게 괜찮나요? 라면. 아, 이거 멋있어. 드셔보시죠. 그 꽃게 국물 맛이 느껴지나요? 맛있어, 맛있어, 맛있어. 근데 간은 예술인데? 아, 국물에, 어우, 세상에. 아, 국물이 너무, 진짜 국물이 너무 끝내준다. 라면 국물에 꽃게 한 마리를 넣었을 뿐인데 정말 꽃게 생각나면 이제. 맞네. 시원하다는 맛이 이럴 때 나오죠. 그러니까 그냥 꽃게탕이야. 맞아, 꽃게 들어가면. 게 들어가면. 품격이 달라지죠. 이쯤에서 곰젤리 만두 시식을. 에? 곰젤리? 맛있어 보이는데? 살짝 집어넣을 거. 어이구. 어, 뭐야, 꿀이야? 어이구. 어? 어? 형. 이거 말 되는데? 형 먹어봐. 진짜 이게 내가 농담 아니라 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. 가래떡 구워가지고 꿀 찍어 먹는 그런 느낌 있지? 이건 호불호가 안 갈리는 맛이야. 아니 그 짧은 사이에 젤리가 녹아가지고 이거는 그냥 꿀이 아니라 약간 과일 향 나는 꿀이 된 거야. 아, 맛있겠네. 겉에 온도 때문에 녹는 거야.